싫은 혹은 접하기 싫은 어떤 걸 계속 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 이건 100%인데요. 남자가 좀 어리기도 하지만 리액션을 너무 맛있게 해주고 있더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주는 거야. 하지마 뭐 이러는 거야. 하지마 이것도 안 된다니까. 그냥 나지막히 닥쳐 이렇게. 뭐 그렇게 나지막히 욕하는데 아까 그 새끼야 전에 뭐 숫자 계열이나 생식기 그치. 계열을 섞어서 욕하면 해봐요 오빠. 삐 하면 되잖아. 안 한다고. 여잔데 남자 욕을 해. 얘들아, 니가 해봐, 니가. 동해병이 니 표정만 봐도 옮겼잖아. 이럴 때 한번 해봐.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동해병이 혜진이 흉내를 막 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할 거야. 난 좀. 하지 마. 아, 이건 윈윈이야. 왜냐면 내가 욕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 윈윈이야. 어, 윈윈이야. 아니, 욕쟁이 할머니 집이 막 유행일 때 어, 여기저기서 다들 막 욕쟁이 할머니 컨셉으로 식당을 했었어요. 근데 해본 사람이나 하지. 그 맞아, 맞아. 어색하게. 어, 이거 좀 뭐 더 같아. 네가 갖다 처먹어. 자식아 막 하면서 막 한 거야. 근데 이게 어색하니까 그 손님 정수가 아, 뭐 하시는 거야? 너무 젊어. 욕쟁이라고 성공을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럼요.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 뭐 어떤 거 지적할 때 이렇게. 본인의 컴플렉스 얘기를 하자. 예, 예. 진짜, 아, 이거는 좀. 웃는 거. 어? 웃는 거. 야, 욕 한 번 더 해줘. 아니야, 근데 혜진 씨는 웃는 게 이뻐요. 그럼요. 어, 귀엽고 매력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럼. 어, 근데 나 진짜 안 할 거야. 왜냐면은 흉내 내다 보니까 점점 그냥 나 혼자 웃을 때도 그렇게 웃어. 혼자 TV 보시다가. 도나 씨 뭐 이렇게 놀림받던 거 없었어요, 혹시? 까마타. 까만 게 어? 어? 야, 들었어? 어, 맞구나. 아니, 아, 까만 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들 태민인 줄 알아서. 뭐 깜시 뭐. 네. 근데 다들 뭐?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할 줄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 글래머. 네. 글래머로서 가슴 쪽. 네, 가슴 때문에 인사하면 바로 이렇게 가슴 쪽으로 시선을 가지시니까. 아, 정말. 네, 아니, 제가 그걸, 그래서 아, 일부러. 야, 그걸 그렇게 티가 나게 쳐다보던가요? 네. 근데 대놓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작네? 어, 정말. 네, 이거 남자가? 네. 반말로? 제가 이제 편하게 해주려고 쿨하다 보니까 아니야? 성격이 막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선을 넘어서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한 그래. 적이 그러면은 그래야 돼. 똑같이 봐주면서 어 너는 들은 대로 잡네. 아니요 저도 그랬죠. 어 너는 안 까봐도 작아 보인다고. 오 괜찮네요. 어, 왜냐면은 자기만 입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럴 때 화나는 건 동요하지 않아. 뭘? 야 말이 됐냐 이거. 뭐 이세윤 씨는 어때요? 저도 뭐 남자들은 크게 네, 방송하는 사람들은 개그맨들은 또 저희한테는 그게 장점이죠. 뭔가. 일부러? 아니 그럼 놀림받을 게 있어. 남한테 놀림받을 소지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 정말 좋겠다. 그래야 내가 말할 기회가 더 생기고 그렇지. 남들이 날 더 재밌어. 근데 과연 여자 개그맨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워낙에 남자 선배들이 더 장난을 치니까 강해 보이려고 먼저 센 걸 날리고 뭐 그래도 사석에서 예뻐 보였으면 좋겠는데 선배로서 누나미는 안 그러더라. 어. 수줍음이 있죠. 어, 좀 여자 같이 해서 내가 네. 좋다 그랬어. 박지선도 여성스러운 게 있어요. 있어요. 박지선도 있고 성격이야. 아니 왜 제가 그러면 연예 대상 시상식 때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데 그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이 뭐 누구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뭐 하는데 김준현 씨가 깜빡 잊고 안 나오고 있어서 박지선 씨가 야 나와 뚱땡아 나와 뚱땡아 뚱땡아 나와 뭐 생방송이니까 뚱땡아 근데 계속 못 듣는 거야. 뚱땡아 나와 한다 갑자기 여기서 이영자 씨 이렇게 살짝 박지선 씨가 너무 놀라서 선배님 분명히 나는 아니겠지 설마 제가 나한테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계속 부르니까 알아
모든 게 도가 지나치면은 참 별로죠.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놀리고 너무 진지하게 늘 그럼. 여자만 떠받들어도 이상하죠. 근데 그 비율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네. 어떤 면 신동엽이 제일 멋진 남자네요. 그럼 제가? 아 오빠 같은 스타일 완전 연애하기 좋죠. 아니지. 근데 막상 만나보니 반전. 아 만나보니까 진짜 재미없어. 사귀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나네. 돈을 안 주니까. 야 이거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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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 주면. 원래 하나 살렸다. 돈 주면. 근데 진짜 속상한 얼굴이었어. 아니 진짜 어떤 게 나요? 굳이 우리 극단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 유머 하나 없이 그냥 진지하게 항상 떠받들고. 저 씨 저녁은 뭐로 드실래요? 술도 진지하게 쉬고. 아니면은 늘 전어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그냥 저는 앞쪽 전자를 탔다. 그냥. 왜냐하면 두 번째 찌개가 참 맛있군요. 두 번째 남자랑 비슷한 남자를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기 빨리고. 아, 기가 빨린다. 이거를 좀 이렇게 자존감 너무 빨리. 거기다가 어린데 그렇게 하면 진짜 기 빨리지. 오, 약간 힘들었던 그래. 기억이 나요. 맞아, 맞아. 아무리 찾아봐도 정우 씨 흠잡을 데가 없어서 너무 좋으네요. 아, 그거 좋은데. 이걸 견딜 수 있어? 좋은데? 그 목소리로 하면 괜찮은 것 같아. 아, 목소리는 좀 경박하게? 응. 아무리 봐도. 아, 왜 경박하게 되면 왜 윤정신이 혼내나요? 발성이 여기서 시작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아, 그리고 하면서 어깨가 펴요. 그냥 신형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 어때요 한혜진 씨는? 저는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어우 진지한 거 정말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데? 어우 좋아요? 어,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네. 그래 취향이 다를 수 있지. 윤종신으로 해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귀여운데? 어 귀여워? 귀여워. 아니 종신이 형 귀엽죠. 홍석천 씨는? 저요? 네. 전 그냥 와주면 감사하죠. 그렇죠. 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아 지금 이 사연 보낸 여자분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고요? 어허. 어 오랜만에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가끔 전화 연결을 했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구리하세요? 네, 개구리예요. 아, 귀엽다. 아, 왜? 아니, 근데 여기 사연에 이렇게 잘해주는 건 거의 안 썼는데 잘해주기도 하죠? 아, 딱히 뭐 내가 와, 이 사람이 날 배려해준다 이런 느낌 받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집에서 상처받을 걸? 여자분이 걸?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상처받고 싫은 거에 대한 놀림은 아,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무슨 얘기하냐면 하지 마 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기분 나쁨을 표현을 하고 돈 다운 그냥 놀릴 수 있는 선은 서로 놀리고 연애하는 게 연애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제일 상처받는 게 뭐예요? 1년 동안 어제 있었던 일인데 예, 예, 예. 제가 커말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두 번인가 필기 시험을 떨어졌어요. 너는 머리에 똥만 찼다고 네 머리 깡통이라고 머리에 똥만 찼다고? 너 머리는 닭대가리라고 어제부터 계속 닭대가리라고 저를 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너는 이런 말 들을 자격 충분히 있다고 어 나중에 너 같은 날 날까 봐 무섭다고 여자친구나 애인으로 생각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연인 관계라고 정의하기가 그러면 좋은 얘기도 해요? 10번 놀리면 한 번 정도 10번 놀리면 한 번 그래 거꾸로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세상의 사람도 좋으면서 10번 놀리고 한 번 좋은 소리 하지 않아요. 네, 그쵸.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세상에서 상처받더라도 이 사람에게만 오면 안락감을 느끼고 맞아요. 위로를 느껴야 하는데 지금 10번 놀리고 한 번 좋은 얘기 해준다면 이건 정상적인 애착을 뭘? 가진 관계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점집 온 것 같아. 점집. 맞아요. 복세. 복세. 부정은 10만 원이야. 저라면 이런 식으로 취급받으면서 연애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취급받으면서 계속 연애를 하셨다는 건 네. 그냥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나 사실은 매한가지거든요. 네. 자, 남자친구도 혹시 마녀사냥에 그 사연 보낸 거 알고 있어요? 네.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남자친구 올려보라고. 진짜 올릴지 몰랐나 보네. 자기 건 채택될 것도 아니라고. 어떻게 해?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올렸는데 진짜 채택되니까. 아, 남자친구, 알고 있어. 남자친구랑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잠시만요. 바라겠다. 네. 전화 끊고요. 네. 라디오 같아, 라디오.
그러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자분, 여자친구분이 사연 보내가지고 마녀사냥 네. 당첨된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보내보라고 했어요.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어느 쪽 한쪽 말만 들을 순 없으니까 여자친구분은 지금 너무 속상하다, 네. 사랑받는 걸 못 느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그 정도는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 정도 안 하는데? 그 정도 안 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나요? 네, 자주 해줘요. 하루에 몇 번씩. 그래? 근데 왜 놀려? 같이 있으면요, 이렇게 머릿속에 놀릴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그거를 막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싫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건 원래. 근데 지금 그거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좋아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냥 웃고 막 이런 그러니까 게 좋아 보이나 보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진짜 싫어할 때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지금 잘 모르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네, 진짜 싫어한 적은 아직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표현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해주자고요. 진짜 싫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싫으면 뭐라고 해요? 아까 제가 해드릴게요. 예. 이게 까는 게 더 하지 마, 이 X야 라고 할 거예요, 이제. 네? 이제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싫어하면 뭐 자제해야죠. 네. 아니 목소리는 다정하고 목소리는 좋은데.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따뜻한 사람이고 네. 괜찮은 사람이에요. 매력적이고. 지금 그동안에 섭섭했던 거를 좀 이렇게 무마할 만한. 그래요. 그럼 그분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그동안 뭐 지구준 장난 많이 치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줄은 잘 몰랐으니까 앞으로는 좋아하는 마음만큼 놀리는 거 자제하고 더 애정 표현 많이 해주도록 할게. 쑥스러운 거야. 쑥스러운 거야. 쑥스러운 거야. 어떤 분인지 알겠다. 아, 뭔지 알겠어요. 오늘 이렇게 또 저희와 전화 연결해줘서 고맙고 네. 더욱더 예쁜 사랑 만들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야,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가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나 그냥 그거랑 무관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다. 혹시 있어요? 남자분 중에? 아니면 자, 마이크 먼저 그쪽부터 줘보세요. 네. 네, 저는 지금 전라남도 영광에서 직장인 생활하고 있는 20살. 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헤어졌습니다. 작년 10월쯤에. 아니 근데 오늘 마녀사냥을 통해서 뭐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전 여친 얘긴데요. 올해 초였나? 그때 페이스북에 SNS로 이렇게 친구 추가가 오더라고요. 먼저? 예, 먼저 왔더라고요. 전 차인 그쪽인데 왜 보냈냐고 했는데 그냥 잘못 눌렀다고.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왜, 이 의도가 어떤 건지를. 아니 뭐 여자분들 정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 예. 페이스북 하시는 분. 아니면 취해서 한번 눌렀는데. 저도 페이스북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내릴 때 저절로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영광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려줄 방법이 없다. 근데 어쨌든 기분 좋은 신호인 거는 그쪽 분의 페이스북을 염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좋네요. 그것도 6개월 전이잖아. 6개월 전이잖아, 근데 그게. 아, 더 나빠. 네, 이미 끝났지 뭐. 지금 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 왜 이렇게 미련이 많이 보여? 못 잊었네, 뭐. 거짓말 하지 마. 미련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지금 빠른 95년생입니다. 어? 뭐라고? 빠른 95년생. 95? 20살? 예. 아이고. 20살? 이제 창창하구만. 동엽이 형 아마 전 재산이랑 그 나이랑 바꿀 거예요. 이대로 돌아갈 수 있다. 여기서 제일 부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어요, 앞으로. 그럼.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예. 오늘 마녀사냥 함께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정말 술이 필요한 자리구나. 술이 필요한 자리. 아, 재밌었어요. 재밌고 유쾌했어요. 저기, 이거 제가 몰래 싸주자. 별다른 일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가 있네요. 그렇죠. 배우 이민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재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고. 궁금했던 게 낮에 할 때 밤에 할 때 얘기냐고. 네, 밤에만 한다고 생각하냐. 말 잘못 봤는데. 사실은 그런 걸 하루에 세 편씩 보고 그랬어요. 아 진짜로? 계속 보면 더 단단해지나요? 제일 많이 했던 게 맞춰볼까요? 땡. 팔이 아플만도 한데.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왼손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도 할 수 있고. 내 말이. 이 방송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길 못 믿겠어.